이제 유찰이 많이 돼서 이게 5억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제 토지값만 해도 그게 7, 8억이 되는데 네. 너무 싸니까 네. 이제 조사를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게 또 이 무인텔이 네. 시조가 2018년도쯤인가 네. 준공이 돼가지고 새 거였어요. 2016년 18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거의 이제 새 건물이었고 그리고 시설도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2019년도 말쯤에 터지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퇴직하신 분들이 내가 다달이 좀 월세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로망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경매를 보실 때도 이런 뭐 다가구라든지 뭐 상가주택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물건들을 좀 내가 만약에 입찰하고 싶다 했을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상가주택하고 이런 물건들이 보증금들이 좀 많이 걸려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솔직히 명도 내보낸다고 하죠. 네. 기존에 있는 임차인은 근데 이제 보증금을 다 잃은 임차인들은 네. 내보내기가 쉽지 않죠. 아무래도 자기가 몇천만 원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렸는데 그쵸.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해서 좀 마음을 다 임차인들을 다독여서 내보낸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제 내가 안전마진 좀 두고 네네. 너무 급박하게 하지 말고 좀 여유를 좀 두고 이렇게 명도를 진행하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네. 그럼 명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 방이 멍청망청해요. 아, 예.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빈방이었어. 네, 이거는 조금 쉬운 명도 측에 속했는데 이제 돈이 뒷돈이 조금 더 들어갔다. 이사비 주셨어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대출이 1억이 덜 나오니까 현금을 더 마련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이런 다가구 주택 같은이나 상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 공제라고 해가지고 네네. 대출할 때 이게 제한을 받잖아요. 내 생각보다 일반 아파트나 빌라보다는 어쨌거나 대출이 덜 나오는 거죠? 네네 그렇죠. 덜 나오죠 아무래도. 감정가에 이렇게 또 대출을 크게 일으켜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은행을 잘 찾아야겠죠. 아무래도. 아, 그러니까 해주는 은행도 있고 안 해주는 네, 은행도 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최대한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 정도는 다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는 다 해주고 그때 당시에 이제 대출을 쫙 쪼아서 은행들이 억수로 네. 소극적이었어요. 아, 정부에서 막 규제해가지고 네, 좀 더 해주는 데가 있었을 건데 이제 소유권 이전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하니까 네. 급한 대로 이렇게 좀 빨리 처리했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의 책을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경매책 쓰신 분들 보면은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이 분명히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걸 집중적으로 하신 경우가 많아요. 또 특히 이제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빌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작가님은 진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약간 올 플레이어라고 해나? 진짜 분야를 안 가리시고 진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직장이니까 큰 돈이 이제 목돈을 마련하기 힘들어요. 특히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내가 아무리 저축을 한다 해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 뭐 저축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신용으로 대출을 좀 일으켜서 물건을 매집을 하고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를 일궈냈거든요. 저는 이 네. 토지 투자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가구로 저렇게 해서 이제 돈을 뭐 월세를 다달이 받고 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시세 차이도 받고 네. 월세의 흐름도 생기고 하니까 네. 그럼 이제 또 다른 다가구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물건들만 좀 할 것 같은데 네. 이 토지 투자라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돈이 잠길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뭐 언제 개발돼서 언제 뭐 거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이 토지 투자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냥 가치가 있는 걸 그냥 매입집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토지 투자도 하게 된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포항이라는 동네가 희소가치 있는 토지가 많아요. 특히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네. 바닷가 일선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희소가치가 높죠. 서울에도 이제 강남이란 땅이 희소가치가 높듯이 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지만은 바다 바로 앞에 있는 토지들은 희소가치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토지도 자연스럽게 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 이런 거예요. 시세가 만약에 평당 뭐 얘가 천만 원이다. 근데 경매를 봤더니 500만 원에 나왔어.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요가 있으니까 평당 가격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매입을 해서 만약에 시세가 천이다. 네. 그럼 우리는 900에 팔아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염려하시는 게 물론 시세가 천만 원에 형성돼 있지만 900에 내놓는다고 해서 900에 바로 팔리겠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 있잖아요. 토지 같은 경우는. 아, 조금만 싸도 바로 네. 팔립니다. 토지는 토지는 이제 그 꼭 찾으신 네.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면 평당 천만 원 하는 데는 지방에서는 희소가치가 엄청 그렇죠.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네.
평당 만약에 100만 원을 깎아준다고 치면은 네. 토지가 이제 한 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매각할 때 네. 만약에 100평이다 하면 거의 1억 싸게 사는데 그쵸. 안 덤벼들 사람이 없죠. 어... 네. 그래서 뭐 토지 투자로 뭐 좀 재미를 보셨나요 아니면? 네, 항상 재미로 보고 있고 어... 아니, 솔직히 경공매를 이렇게 네. 매집을 하게 되면은 네. 사람들이 이제 가치를 좀 저렴하게 산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해당 물건은 일반 매물로 안 나오는 거를 살 수가 있어요. 아, 채권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이제 등기상의 오류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또 매입을 진행하는 거죠. 항상. 저는 이제 작가님 이제 만나기 전에 네. 이 투자 얘기를 한번 꼭 듣고 싶었어요. 모텔. 아, 모텔. 아니, 궁금해하시더라. 예, 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모텔 하면은 네. 일단은 그 약간 지방에 있는 모텔에 제가 뭐 가보지 않았지만 네. 뭔가 장사 잘 안 되니까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단 좀 시설 노후됐을 것 같고 네. 여기 정말 사람이 오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네. 이 모텔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뭐예요? 그냥 싸게 나왔으니까 뭐 땅값으로 네. 이것도 계산하신 거예요? 네, 토지가가 네. 토지가 이제 500평이 넘는데 이제 유찰이 많이 돼서 이게 5억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제 토지값만 해도 그게 7, 8억이 되는데 네. 너무 싸니까 네. 이제 조사를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게 또 이 무인텔이 네. 시조 2018년도쯤인가 네. 준공이 돼가지고 새 거였어요. 2016년 18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거의 이제 새 건물이었고 그리고 시설도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2019년도 말쯤에 터지면서 상인들이 되게 힘들었죠. 네. 호텔도 또 사람들 수요들과 확 줄어버리고 그쵸. 사람들이 이동하고 이렇게 뭐 어디 가고 이런 걸 잘 안 해버리니까 정말 힘들었 때문에 이 모텔도 경매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텔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은 이제 보증금 2억 해가지고 이렇게 앉혀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은 또 후순위로 근저당이 잡혀 있어서 이게 이제 낙찰 받으면은 이분께서는 보증금을 다 못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증금 2억이 뛰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용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분은 이제 결사적으로 이사비를 많이 달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저희는 이제 당연히 저희가 소유자가 됐는데 이사비를 과하게 요구하면은 저희가 드릴 수는 없죠. 드릴 그쵸. 의무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실랑이를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 잘 합의가 돼서 내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강제 집행 끝까지 갔어요. 끝에 이제 집행하려는 그 찰나에 이제 그분께서도 이제 상황을 인지를 좀 이제 하셔가지고 마무리가 좀 잘 됐어요. 네. 경매 물건을 보신 분들 아마 많을 것 같은데 네. 딱 봤을 때 이 모텔이 나왔네? 근데 여기 뭐 땅값 딴 건 알겠어. 근데 이미 건물이 지어서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근데 모텔이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작가님께서는 여기는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이게 이 모텔이 네. 7번 국도라고 네. 좀 저희 지방에서는 좀 유명한 국도예요. 왜냐하면 이 국도를 타면 바닷가를 쫙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국도란 말이에요. 드라이빙 한다고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남녀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네. 결론은 이제 사랑을 또 나눠줘야 네, 되니까 네. 멈출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자리에 이렇게 네. 네, 했던 거고 아무래도 임차인이 이제 돈이 좀 많이 뛰다 보니까 관리가 네.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좀 손을 보고 네. 조금 안에 이 모델링을 좀 통해 갖고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다고 보고 들어갔던 겁니다. 네. 아 그럼 뭐 따로 뭐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모텔 앞에 서 있어서 몇 명 들어가니 체크해보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안 해보고 이건 7번 국도야 이건 될 수밖에 없어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결정하신 건가요? 저희도 네. 현장 가봤죠. 당연히 뭐 입찰을 하기 전에 당연히 현장 가야 네.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동영상을 촬영 10분 동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도 오후 평일 오후 낮 시간이었는데 낮 시간? 네. 네. 차량 두 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텔에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네. 살살 다 봤죠. 안에 15개씩은 네. 차가 이제 5대 정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고 그래도 입찰을 했던 거죠. 네. 아 그럼 이제 그 입찰 가성점도 궁금하긴 해요. 네. 이제 쓰신 가격은 8억이죠? 네네. 8억 320만 원인가요? 네네. 이 가격을 결정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토지가가 8억 해가지고. 토지가 나는 건물 공짜로 얻겠다. 네, 그렇죠.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진 않고 네. 저희도
토지 가가 있으니까 뭐 안 돼도 토지만 해도 그 가격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갖고 수익도 충분히 창출시킬 수가 있으니까 네. 사실 이게 200평 가까이 무인텔은 기계 설비하고 이런 거 다 들어가면은 이 정도 지어 올리려면 10몇억 들어가요. 그쵸. 그냥, 예, 그냥 3억 14억이 그냥 들어가는데 13억 14억을 그냥 가져오는 게 제일 좋죠. 그냥. 이게 2022년 8월에 이제 입찰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부동산이 막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고 네. 기관론이 막 있을 때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뭐 두렵거나 뭐 없으셨어요? 그런 거 하나도? 일단은 네. 그 조정을 받는 물건들이 아파트하고 빌라 쪽이지 토지 쪽은 아니란 말이죠. 사실 너무 아파트가가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쉬어줘야 될 타이밍이 와서 쉬어주는 거고 저희는 이제 가치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토지의 가치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8억에 입찰했을 때 이제 대출은 잘 나왔나요, 이건? 그렇죠. 이제 상가 건물이니까 모텔도 네. 상가 건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80% 대출을 받고 네. 실질적으로 자기 돈 2억에 와... 매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거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네. 2억 투자해서 지금 수익률 얼마 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고치고 광고가 안 돼, 홍보가 안 되니까 매출이 네.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주말은 항상 만실을 찍고 있고 와... 몇 개죠, 방이? 방이 15개죠. 네. 만실은 지금 뭐 찍고 있고 네. 평일에도 이제 한 중간 정도 차오르기 시작해서 네. 곧 있으면은 저희가 원하는 수익률이 나올 것 같아요. 대박이네요, 진짜. 네. 만실이 주말 만실이면. 야. 근데 그러면 이제 막 그 모텔 운영이라는 건 이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 과정에서 어려운 거 없었어요? 일단은 홍보가 하기가 조금 까다롭죠. 아무래도 무인텔이고 일하다 보니까 네. 일단은 주변에 현수막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달고. 그리고 이제 그 모텔 홍보하는 데 있잖아요. 네, 플랫폼들. 네, 플랫폼들한테 하고 네. 네, 하면서 이제 단골 고객들이 쌓이는 거죠. 그 전에는 한 번도 모텔 운영해본 적 없으시죠? 네, 없죠. 그러면 처음 이제 모텔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어느 부분이었어요? 무인텔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상주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사람이 안 보일 뿐인 거죠? 네, 사람이 안 보일 뿐이죠. 한 명은 꼭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 인원을 처음에 맞추는 거에 쉽지가 않죠. 아, 사람 구하는 거?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네. 해가지고 결론은 다 해결이 됐으니까 네. 이제 모텔이 이제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럼 네. 주말 만실을 채우기까지 얼마나 걸렸어 시간이? 주말 만실은 이제 12월 31일부터 네.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원래 크리스마스 날도 이제 저희가 만실을 기대를 했었는데 네. 크리스마스 날 동파가 났어요. 네, 네. 배관 동파가 나가지고 네. 그 고친다고 그 황금기를 다 놓쳤죠. 네, 고치고 빨리 해가지고 12월 말 저희가 제대로 운영하고 고치고 운영하기 12월 초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한 달 만에. 네, 그래가지고 또 만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가끔 이제 평일에도 이제 좋은 수익률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다각으로도 월세를 받아보셨고 모텔 운영에 대실료라고 했나? 대실료 받으시잖아요. 네, 네. 뭐 어떤 게 좀 더 나으세요? 뭐 수익률은 물론 모텔 나갈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뭐 다달이 이제 월세나 이런 현금을 원하시는 분 입장에. 네. 어떤 게 운영에 좀 편의성? 어떤 게 더 나으세요? 그냥 돈을 좀 덜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건물 하나 사는 것도 찾는 게 더 편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이 모텔도 운영이라는 게 네. 사람이 운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아무래도 그쵸. 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네.